우리 사장님들 이제 도전을 하셔야 돼요. 지금 바로 하셔야 돼요. 돼지편의 첫 번째는 우리 부추와 돼지의 꿀조합. 그렇죠. 부추 제육볶음을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네. 간장 석쇠불고기. 간장 석쇠불고기. 또 불을 한 번 더 질러봐야 돼요. 파이어로 재료를 소개를 소개 한번 할까요? 네. 네. 이게 간장 석쇠불고기죠. 초리를 해볼까요? 해볼까요? 여기 짜잔! 여기 입혀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간장 석쇠불고기 도시락. 그렇죠, 그렇죠. 네. 하나는 부추제육볶음 도시락. 도시락. 네, 일단 뭐 바로 먹어봐야 되는데. 먹어보죠. 뭐죠? 셰프님의 또 지인분을 모셔서. 하하. 저희만 먹어볼 수 없고. 그렇지. 먹어보는 것도 없어요. 어, 브라더! 브라더! 브라더 왔습니다. 이야! 와! 정말 yeah. 지금 분간이 안 됩니다. 자기소개를 블루스하는 최양섭이라고 합니다. 나...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찍어? 강남공 3점을 찍었다. 고소하게 묻혔는데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요. 뭐 이대로 도시락 배달 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도시락 배달 나간다. 회사를 내야 돼요. 근데 일본 벤또 먹으면 되게 맛있잖아요. 근데 한국 도시락 막 좀 약간 대학 같은 거나 간 같은 게 뭐 너무 짜거나 막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지금 이거 장난 아니에요. 밸런스라고. 밸런스. 네. 와, 기가 막히네요 진짜. 네네. 저는 오늘 완전 갑고 고기도 너무 맛있고 육수도 맛있었고 네. 계란도 맛있었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또 저희가 이제 일단은 이제 인증이 된 겁니다. 정영사 셰프님의 누구나 딜리버리 와 딜리버리 할 수 있을 정도에 반짝이 오셔서 네, 정말 맛있게 드시는 모습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